5. 주인님 2회 축구 중계로 40분 늦게 밤 10시 방송 서울 뉴시스 남종형 기자 5. 주인님이 25일 축구 중계로 인해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MBC 수목 드라마 5. 주인님은 연애를 안 하는 남자와 연애를 못하는 여자의 심장 밀착 반전 로맨스다 24일 첫 방송된 5. 주인님은 이민기, 한부수, 나나, 오주인의 티격태격 케미와 가슴 따뜻한 감성을 담아냈다. 이런 가운데 25일 5. 주인님은 기존 방송보다 40분 늦은 오후 10시 시청자를 찾아올 전망이다. 25일 오후 7시 20분 MBC 스포츠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vs 일본이 중계방송되는 데 따른 것이다. 5. 주인님 2회는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중계방송 MBC 뉴스데스크 방송 후 전파를 탄다. 24일 방송된 5. 주인님 1회에서는 탑작가 한비수와 탑스터 오주인이 한 집에서 민망하게 마주하며 눈길을 끌었다. 한비수의 드라마가 엎어질 위기의 순간 오주인이 구원투수처럼 나타났지만 한비수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한비수의 엄마 강혜진, 이회향, 이 한비수가 살고 있는 한옥을 오주인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드라마 출연을 두고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마주쳤다. 그것도 한비수는 막 샤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뻘쭘하게 오주인과 맞닥뜨렸다. 이 귀여운 엔딩은 이후 시작될 한비수와 옥주인의 꿈과 로맨스를 기대케 했다. 까칠남 한비수가 오주인을 만나 그녀와 한 집에 살며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들의 로맨스가 어떤 설렘을 선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